또 혹도 혹도 혹구두 소리. 어딜 가시나요, 혜주 씨? 언니, 민주 언니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야, 오래간만이다. 오랜만에 선배 가수 강민주 씨를 만납니다. 오랜만. 활동 많이 하고 있었지, 그동안. 언니 뭐 어떻게? 나도 뭐 코로나 때는 뭐 아무것도 못 하고 그냥 운동만 걷기 운동만 하고 있다가 해주 아주 똑부러지고요. 이게 생긴 거 봐도 알잖아요. 아주 똑부러지고 그리고 또 그 호불호가 굉장히 강해서. 싫으면은 딱 싫고 좋으면 아주 좋아하는데 뭐 저는 좋아하는 호 쪽에 속할까는 모르겠어요. 당연히 좋아하는 쪽이겠죠. 너무 좋아요. 아무튼 활동 네. 열심히 하고 네 저기 우리 혜주 많이 사랑해 주세요. 예 네, 열심히 하는 친구니까 화이팅. 화이팅. 건강 잘 챙기고. 가요 프로그램 녹화자. 여기저기 반가운 얼굴들이 보입니다. MC를 너무 잘 봐요. 노래도 잘하면서. 네, 저는 MC 가수 정현아입니다. 무대에서 아주 혜주 씨 소개 잘 하겠습니다. 트로트 가수로 보낸 10년. 많은 사람 많은 걸 보니 세월이 그냥 흐른 것은 아니군요. 예, 웬일이요? 오늘 방송 있어서 무대 오시는 제가 빌려 드릴게요. 정 많고 야무진 혜주 씨 싫어할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. 다른 분들 메이크업도 해주시네요. 저요? 이런 거 좋아해요. 특별히 저 말해줍니다. 안녕하세요. 혜주 씨가 큰맘 먹고 선배님께 인사드립니다. 누구신가? 어떻게 몇 번을 선생님 뵀는데 직접 이렇게 대화하고 하기는 너무 어렵더라고요. 아 그렇게 생각하겠지. 네. 쉬운 사람이야. 쉬운 사람이라고. 그렇게 안 보였어요. 워낙 또 유명하시니까. 아 한국 히트되기가 엄청나게 힘든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진짜 뼈를 깎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. 네. 우리 선배 가수들이나 주변 네. 동료 가수들이 조금다가 그런 때를 지났다고 그런 네, 어려운 시절 네. 내가 뭐 혜주 씨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네, 네. 굉장히 힘든 여정이다. 네 맞아요. 그 진짜 그 마도로스가 배 타고 항해할 때 네, 시작은 네, 네, 시작하고 네. 똑같은 거거든. 네. 그러니까 나는 큰 파도도 만날 수 있고 그러니까 나는 네. 그거를 참고 견뎌야 돼. 아 그건 진짜 힘들어요. 그리고 더군다나 요즘은 그 가수들이 너무 많아요. 네 정말 많아요. 너무 많으니까 열심히 노력하는 수밖에 없어. 네. 그리고 항상 네. 첫째가 네. 진솔해야 돼. 네. 진솔하지 않으면은 될 수가 없어. 네. 가수에겐 큰 무대, 작은 무대가 따로 없다고 생각하는 혜주 씨. 선배님 말씀처럼 오늘 무대에서 멋진 항해사가 되어보려고 합니다. 나이 마흔이 넘어 가수의 길로 나선 혜주 씨. 한동안 다른 가수의 노래를 부르다가 처음으로 갖게 된 혜주 씨의 노래 내게 와줘요 입니다. 늘 서는 무대지만 가끔은 오르기 힘든 계단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. 아이고 이런 노래하면서 있다 진짜 좋으신 선배님도 있고 이제 신인이라고 해서 조금 그런
격차를 좀 두시는 선배님들도 있고 그럴 때가 조금 가수로서 서러워요. 아니 혜주 씨, 오늘 무슨 일 있었나요? 나도 저 자리에 올라가면 내가 저렇게 될까? 난 저렇게 안 하고 싶어. 초심을 잃고 싶지 않아. 항상 초심을 잃고 싶지 않고